댓글도 이쁘게 달고 내용도 알차게 썼으니 여미님이 좋아요랑 고정을 눌러주시겠지? 내가 아니잖아. 이상한 애가 단 댓글을 고정하셨네. 에이,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이쁘게 썼는데. 아니야, 내 노력이 부족한 걸 거야. 내가 모자랐던 거야. 그래, 슈퍼챗으로 달면 날 봐주시겠지? 내가 아니라 저는 성의 없는 댓글에 좋아요를 해줬다고? 내가 아니라? 이 내가 아니라? 아니야, 내 노력이 부족한 거야. 금액이 부족한 걸 거야. 좀 더 비싸면 날 봐줄 거야.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얍. 응? 민재야, 거기서 뭐해? 아무것도 아니야! 신경 쓰지 마! 어머, 애가 정말? 일로 와! 5만원이면 여민이 형도 만족하겠지? 이 정도 금액이면 날 안 보고 못 베길걸? 뭐야? 형 이건 아니지. 우리 좋았었잖아. 난 5만원 썼잖아. 근데 왜 그딴 악플에 댓글을 달아? 아! 형은 악플이 좋구나. 알았어. 형, 나도 형한테 관심 받기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! 잉님은 잉님은 저건 잉님은이잖아.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맞았구나. 어디가? 여맨이요? 저게 진짜 여맨이 형이 사는 집이라고? 김미야, 너 또 한 번 그러면 진짜 엄마한테 크코 다친 줄 알아? 아,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댓글 해볼게요. 그래, 리아야, 오늘 고생 많았다. 에. 오늘 요루루도 운동 간다 했지 않나? 아, 맞다. 저 변장 좀 필게요. 잠시만요. 그래. 고생 많았다. 저기 여배님. 네네. 요즘 촬영하면서 뭔가 누가 계속 날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데. 저도요.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. 아, 혹시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혹시 날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막 귀신 같은 거 있고 막. 그러니까 말이야. 오늘 고생 많으셨고 뭐 다음 주에 봅시다.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퇴근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이, 진짜 시선이 느껴지는데. 세뿐 그렇게. 드디어 여미님 집을 찾았어.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아, 힘들다. 여기다가 화장품 뒀는데? 더 어디 갔지? 아, 곧 촬영해야 되는데 진짜. 김리아님이 갖고 갔나? 아, 내 본체 어디 간 거야? 아, 녹화하기 전에 잠깐 로블록스 좀 할라 했더니. 아, 어? 설마 그 핑크 머리가 가져간 건가? 아, 안 되겠네. 여기요, 김리아님. 네. 혹시 화장품 가져가셨어요? 괴물이다. 뭐라는 거야? 그냥 화장 조금 안 한 거잖아요. 괴물이다. 아, 됐고 제 화장품 돌려주세요. 곧 녹화잖아요. 아, 뭔 소리예요, 요루님. 아, 내 컴퓨터 어디다 뒀어? 로블록스 한판 해야 되는데. 컴퓨터?
갑자기 무슨 컴퓨터 타령이에요? 내 화장품이라 내놔! 컴퓨터 내놔! 내놔! 어 뭐야? 내가 잘 때 분명 여기에다가 가발을 올려두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? 가발이 없으면 구독자님들에게 내가 M자 탈모가 있는 게 알려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100만 구독자들이 구독주도를 하고 다 떠날 게 분명해. 난 망했어. 지금 보고 있는 구독자들 너네들 탈모 안 올 것 같지? 너네들도 언젠간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라. 그러자 내 가발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에이 진짜. 어 촬영하기 전에 얼른 가발을 써야 하는데 아 가발 어딨어? 가발. 다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? 회사에 출근했으면 일부터 생각하셔야죠. 여기다 둔 내 명품백 어디 갔어? 내 명품백! 누구야? 누가 가져갔어? 다 모았다. 잉여맨 크루 컬렉션. 이건 김리아의 컴퓨터? 오! 이 안에 리아님이 직접 모은 야동들이 많이 들어있다군. 그리고 이건 요루루의 화장품. 화장을 하니까 엄청 그냥 오크처럼 생겼던데? 그 다음 담요의 명품백. 진짜인 줄 알았는데 명동에서 산 짝퉁이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배님의 생명줄과도 같은 가발. 이렇게 여맨이형 팬들 중에 최고로 악재짓을 했으니 여맨이형도 이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지? 그런데 어떻게 내가 훔쳤다는 걸 알려주고 여맨이형을 만나지? 어! 그래! 굿 아이디어! 아니야! 아무래도 저희 스튜디오에 도둑이 된 것 같아요. 도대체 누가 내 명품백을 훔쳐간 거야? 저 담요님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짝퉁 아니에요? 티나? 네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 여러분들 저는 중요한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도둑이 훔쳐갔다고요. 그 도둑을 잡아야 돼요. 맞아. 그런데 뭔 수로 잡지? 지금 오이마켓에 잉여맨 크루들 물건을 누가 몽땅 판다고 올렸어요.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난린데요? 뭐?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? 우리가 구매한다고 해서 그 도둑 녀석을 만나보자. 어때? 내가 잉여맨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하고 여기서 만나보는 거야. 분명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? 가발은 내 사랑님 맞으시죠? 아, 네. 이 녀석인가? 일단 우리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. 일단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잉여맨 크루 물건은 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? 많이 팬이신가? 아, 엄청 팬이죠. 아, 그래서 물건은 여기 여맨님이 쓰던 가발이에요. 아끼는 건데 특별히 여맨형 팬이시니까 팔인 거예요. 이거 제가 팔기 전에 핥아서 좀 침 좀 묻어 있지만 괜찮을 거예요. 이 녀석, 이건 내 가발이 맞잖아. 모두들 나와서 이 녀석을 잡아! 나와! 잡아! 천석 잡으라고! 가만히 있어! 근데 내가 지켜만 보던 분들에게 잡히는 거 이 느낌 나쁘진 않은걸! 더러운 녀석! 변태! 이
꼬맹이 녀석! 왜 물건을 훔치고 이런 짓을 한 거야? 너 돈 때문이야 그런 거야? 돈 그딴 건 필요 없어! 여맨형, 나 너 이러고 싶진 않았다고. 하지만 형이 날 바라봐 주질 않잖아.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눈에 띄려고 했는데 형은 날 바라봐 주지 않았어. 뭐라는 거야? 내가 슈퍼챗도 5만원짜리로 쓰고 오죽하면 우리 맘마 지갑에 돈까지 훔쳤는데 형은 나보다 앞으로 우선시했어. 그래서 난 더한 짓을 해서 형한테 관심을 받고 하트를 받을 거야. 형, 이게 다 형 때문이야. 형 때문이라고! 형이 나에게 따뜻한 댓글과 하트만 달아줬다면 난 이러질 않았을 거야! 이 녀석, 그렇게 내 관심을 받고 싶었니? 내가 미안하다. 많은 댓글이 달려서 너의 댓글 못 봤나 봐. 그래, 너 유튜브 아이디가 뭐니? 네 댓글에다가 하트도 눌러주고 정성스러운 댓글도 달아줄게. 아이디 뭐야? 정말요? 저 도티TV에게 마음을 뺏긴 순정남이요. 닉네임은 내 팬이 아니네? 아, 여배님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라. 너 구독은 했니? 그게 뭐예요? 넌 안 되겠다. 감옥 가자. 아! 여맨이야! 그런데 형보다 토티 형이 더 좋은데 어떡해! 내 말이 이런데 어떡해! 아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